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실험을 할 건데요. 제가 저번에 스펀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는데 제가 마침 이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실험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썸네일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짜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별불가사리고요. 제가 예전에 팬티스랑 같이 키웠던 친구인데 제가 이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약간 그 고동 그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그 보면 안 돼. 딱 보니까 뭔가 먹고 있어요. 호로록. 어? 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네. 아니 착각했다 미안. 자 우선은 자 굉장히 건강한 친구고요. 자 여기로 슉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실험 두 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불가사리를 끈으로 진짜 꽁꽁 묶어버릴 겁니다. 근데 아무리 단단하고 촘촘하게 제가 끈을 묶어도 이 불가사리는 그걸 풀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죠? 우선 제가 한번 나름대로 굉장히 촘촘하게 이곳저곳 해서 네가 풀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한번 잠깐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 수가 있나? 여러분 과연 풀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게 단가지다니. 자, 우선 이걸로 한번 촘촘촘촘. 뭐, 제가 세게는 안 먹고 이렇게 걸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풀리려면 풀리겠죠? 자, 이 상태로 두고 봅시다. 제 생각에 어느 정도만 풀리고 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가사리 맞고요. 네, 살아있는 거 맞고요. 바로 넣어놓고 제가 배속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연가시니까요. 채널 고정, 아니 영상 고정.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도르 눌러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올라가 있어. 너 왜 있는지 나도 몰라. Whoever holds this hammer. 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지금 배속을 그래도 꽤나 늘리긴 했어도 야금야금해서 제가 이거 모형 그대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리 다섯 개 그대로 건강하게 유연하게 나왔습니다. 이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촉수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이 촉수들이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밀어가지고 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친구 한 마리 더 있거든요. 그 친구들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실험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불가사리에 이어서 두 번째 실험을 바로 연가시를 제가 한번 얼려보려 했었거든요. 자동적으로 얼어왔습니다. 제가 배송을 시켰는데 영하 15도에서 막 20도까지 떨어지니까 얼어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녹여볼게요. 진짜 얼었습니다. 얼었어요. 자 우선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얼음을 꺼내야 되니까 잘라다가 녹아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잘라볼게요. 와우
와, 진짜 제대로 얼었다. 보이시나요? 이게 연가시입니다. 여러 마리가 합쳐져 있는 건데 이걸 여기다가 바로 물에다가 넣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천천히 녹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굉장합니다.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요. 어차피 하긴 할 거였는데 무튼 뭐 연가시를 얼음에서 녹이는 중인데 이 상태에서 물이 아직도 차요. 차가지고 만약에 녹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1시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이 됐는데요, 바로 공개해 볼게요. 과연 찰까요? 짜잔, 잘 녹았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연가시들이 이 계곡에서 채집도 해봤는데 얼어있는 애들이 녹으면 살기도 하는데 제 생각엔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5초만 집중해서 보세요. 움직인 애들이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연가시는 용궁으로 갔습니다.